내년 총선의 기준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의 의견으로 5개월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매홍 사태도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거듭 제기되는 등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이 여야의 첨예한 의견으로 곧돌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팽팽히 맞서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대략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는 1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넘겨야 하지만 5개월 가까이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제도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13일까지 하는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난망합니다. 여야가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를 갖고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지난 주말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공동 행보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많았어요. 현재 위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견지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분당이나 탈당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위가 이르면 이달 말에 총선 공천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내홍 확산이냐 봉합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현역 의원의 잇따른 탈당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나 신당 창당 등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 기준과 새정치연합 내용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면서 지역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당원 숫자 확보전 등 물밑 숫싸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